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70살이 넘어서 인턴으로 취업한 로버트 드니로에게 30살 여성 CEO인 앤 해서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변덕에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영화는 감녀 을남, 두 사람의 관계가 좌충우돌, 우왕좌왕한 끝에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만 현실 직장에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업무 지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직원에게 비슷한 일 반복해서 훈련시키고 인내하고 마침내 팀워크를 이뤄나가는 과정, 그런 분위기 요즘 회사에서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일에서부터 변경된 내용을 일터에 적용하기까지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출퇴근 등 근무 시간을 준수하는지, 업무와 연관된 단체 대화방을 여는 것이 맞는지, 회식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옳은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전제를 단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법 시행 초기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70살 인턴은 아니지만 직장생활 33년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다. 사람이 힘들다. 일하면서 편한 게 놀면서 불편한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 제가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그랬더니 한 후배가 이렇게 반문하더군요. 선배, 놀면서 편한 사람들도 무지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 누가 누구에게 괴롭힘을 준 것일까요? 오늘 2부에서 직장갑질 119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이 마침내 18일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네. 어제 여야 5당 사무총장이 비공개로 만나서 그 날짜에 잠정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나서 정확한 회담 일시, 의제 이런 거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네. 일본의 수출 제재에 대한 대응 방안, 이건 기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어떤 선택 과목들을 더 집어넣을지,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예. 어차피 사실은 모이면 다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너무 의제 가지고 시간 끌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동에서 저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것은 대일 메시지만 한 목소리로 내줬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거고요. 보수 야당들이 지금 그 정경도 국방장관 해임안 추진 중 아니겠습니까? 또 윤석열 검찰총장 뭐 오늘 임명할 것 같은데 이 건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쟁점인데 맞바꾸기도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도 좀 이제 화제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 뭐 하셨습니다만 뭐 결국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 네네. 예, 우리 언론도 헤드라인으로 많이 다루고 있고 일본 언론들도 신속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 뭐 간단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그동안 우리하고 장사해서 예. 700조가 넘게 더 많은 돈을 벌어갔어요. 벌어갔는데 돈 더 많이 버는 쪽에서 장사를 안 하겠다, 안 팔겠다 하면 궁극적으로는 누가 더 손해겠습니까? 그건 뭐 생각해 보나 마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무역 역조액이 241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도 눈길을 좀 끌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트럼프 따라하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사 내용 중에 다니엘 슈나이더 스탠포드대 교수의 지적이 또 상당히 또 눈길을 끌던데요. 일본이 국제사회의 물을 제대로 흐리고 있다. 한국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어쩔 거냐. 네. 우리도 뭐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몸집이 좀 커진 편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같은 상황에서 그 BTS 공연장에 몰려든 일본의 젊은이들의 어떤 그 열기. 지금 3차 한류 물결을 일고 있다 그러죠, 예, 일본에서. 그 말입니다. 네. 세대 간의 어떤 그 차이가 이렇게 좀 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참교 걱정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이제 갑질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던 분들이 많이 불편해지시겠죠? 네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괴롭힘의 그 범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냐 하면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뭐 신체적 고통 주는 거는 뭐 딱 그렇게 표가 나는데 네네. 정신적 고 주는 거는 좀 쉽게 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입증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뭐 이 부분이 앞으로는 많이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단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 내 우위한 지위 활용하는 거, 업무상 적정 범위 넘어서야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할 것. 뭐 이렇긴 하지만 어찌 됐건 뭐 앞으로 좀 주의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사분들. 네네. 그리고 오늘부터 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개정 자살 예방법도 시행에 들어갑니다. 예. 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핵심 내용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까지는 아 합의해서 그랬다.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예. 있었는데 이제는 못 피해간다. 음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유통도 이제는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 동반자를 모집한다든지 또 자살 방법을 올린다든지 또 자살 실행 또 유도성 내용 관련 문건이나 사진 동영상 올리는 거 다 처벌 대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배우 강지환 씨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이 소속 업체로부터 합의 종용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어제 그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이 이제 그런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 여성들이 그 업체에 소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업체가 강지환 씨 소속사하고 또 계약 관계인 그런 상황인데. 네네. 뭐 이런 식의 문자 내용을 그 소속 업체에서 보냈다 그래요. 강지환은 이미 잃을 것을 다 잃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느냐. 네네. 오히려 너희가 앞으로 닥칠 일을 무서워해야 한다. 이건 뭐 그 해고 협박 같기도 협박이네, 하고. 협박. 예. 예, 그런데 그 뭐 이 업체 속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도 앞으로 뭐 그 사업하는데 좀 애로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네. 또는 뭐 강재환 씨 측에서 직간접적으로 뭐 요청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든 음흠. 경찰이 조사를 해서 이 부분도 좀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최근 북한 목선 사건부터 거동수상자 사건까지 이딴 군 당국의 기강해이 논란에 어제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추경과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발목잡기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군 기강해이 논란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인 걸까요? 자타공인하는 군사안보전문가이시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어디신죠? 아, 베이징에 있습니다. 예. 여기 중국의 외교안보 관계자들하고 네네. 오늘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게 전화가 보면 약간의 그 시차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가급적 추가 질문이라든가 중간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최근 그 군 당국 이딴 그 기강해이 논란 관련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됐는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이게 뭐 과도하게 안보 논쟁을 정치로 끌어들이겠다는 이런 어떤 잘못된 의도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번에 정경두 장관의 어떤 책임이 있다면은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않았다 하는 데서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도 뭐 동해에서 그 북한 목선이 침투한 사건에 한해서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안보 정책이 실패한 것이고 장관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로 임한 어떤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몰고 가는 거는 이건 뭐 보통 과장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옛날에 그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폭격 사건, 연평 해전 뭐 전부 그런 어떤 안보 위기에서도 대부분 장관이 위임됐었는데, 이번에 이런 어떤 그 저기 소소한 기강의 문제를 가지고 정책의 문제로 이렇게 비화시키는 것은 이건 안보를 정략으로 정쟁으로 이끌겠다는 매우 잘못된 상황을 행위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께서는 본회의를 통해서 해임건의안 처리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지금 정의당의 그 김종대 의원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대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현지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전화 연결 상태가 썩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질문은요, 최근에 군 당국의 이딴 기강 해임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김종대 의원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같은 것이 군 기강 해임이라든가 지적을 받고 있지만 해임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그거에 대한 필요성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이게 전화 연결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중국 베이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본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해임 건의안 처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것은 뭐 본회의의 상정조차 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기강의 문제는 기강의 문제로 풀어야지. 네네. 어떤 정치와 정책의 책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부작용이 큰 거냐 하면은, 사실 동해 그 목선 하나 뚫린 거 가지고 그렇게 정치 문제화 하니까 지금 1조 원짜리가 넘는 군함 세척이 동해에 추가 투입돼 있거든요. 예. 이게 안보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이 여러 가지 그 저 전후방에서 안보에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고, 또 지난 한 달 동안 북한의 어선을 260척이나 NLL 선상에서 퇴거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데, 목선 하나 뚫렸다고 해서 없는 그 해상 전력을 추가로 이렇게 과도하게 그 전선에 투입하게 해가지고 안보 낭비를 발생시켰어요. 지금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건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군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상당히 많은 그 어떤 경계와 작전의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안보가 결국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보수 정치냐고 묻고 싶은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국정조사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진상이 공개 안 된 건 없습니다. 네네. 만약에 추가적으로 진상을 공개하거나 더 의혹이 있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현재 국방위에서 야당도 추가적인 어떤 더 조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네네. 국정조사는커녕 국방위도 부실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번에 해군 이함대에서 허위 보고 사건을 가지고 더 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데, 사실은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추가적으로 더 의혹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럼 북한 목선 사건, 그리고 지금 언급하신 해군 이함대 사령부 뭐 거동 수상자 사건 관련,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벌일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하루 정도 조사하면 다 끝날 일입니다. 네네. 예컨대 그 저기 거동 수상자가 대공용의점이 있다면야 뭐 해군 이함대가 있는 평택 전부를 다 수색을 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보니까 그 해군 체력 단련장, 그게 골프장에 있는 직원의 어떤 오리발 장비로 보여졌고, 또 외부의 경계가, 부대 경계가 뚫렸다는 어떤 흔적이 전혀 없다면은, 이것은 내부에서 병사들끼리의 어떤 그, 저기, 근무지 이탈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 장관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는 이건 상식이야죠. 이거는 군대에서 이런 정도 사건이라면은 대부분 해당 부대 지휘관한테 경고 정도로 끝날 사안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경우에 그 보고 과정에서 아유 뭐 이거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네가 했다 그래 하고 허위 자백을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당직 장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정도로 종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부대를 정밀 진단해서 기강에 문제가 없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이렇게 어떤 사후 감사 정도 한 번으로 끝날 사안 아니냐 보여집니다. 군 기강 해이 논란과 관련해서 의원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기강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군이 어떤 거 보고체계라든가 그 위기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실수를 예전에도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시스템상의 문제에서 비롯됐고 장병들의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또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것도 역시 사람이 하는 조직이고 아무리 개선을 했다고 했더라도 또 시간이 흐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군에서 가끔 어떤 이런 이함대 사건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여기엔 무슨 복잡한 정신 원리가 필요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슈 좀 돌리겠습니다. 뭐 저기 당의 수석 대변인이 되셨는데요. 어제 보면은 그 제1야당, 제1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표현들이 좀 굉장히 좀 강도가 좀 높았습니다. 정미경 한국당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유감입니다. 제가 대변인으로 취임하면서 기자들에게 약속드린 것은 네네. 앞으로 정치적 경쟁자를 악마화하거나 비하하지 않겠다. 예. 아무리 보수 야당이 믿더라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정치의 언어의 온도를 36.5도로 유지하겠다. 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하겠다 이랬는데 네네. 뭐 대변인 된 첫날부터 속아치는 말들이 예 사실 입에 담기가 좀 거북스러울 정도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앞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좋은데 예. 이 정치권의 말의 온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렇게 어떤 거 막말을 대고 할 때 이 정치 자체가 어떤 미세먼지처럼 우리한테 어떤 답답함을 주고 또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때 정치의 언어의 온도는 잘못 설정됐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본인께서 입장 표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사과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뭐 사과를 하든 책임을 지든 뭐 어떤 정치인에 걸맞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죠. 댓글 소개라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가운데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배 12척 갖고 이긴 이순신 장군보다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 발언에 이어서 나경원 대표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선조의 길을 가지 말라는 표현까지 나가지고 어제 유독 어제 인진왜란을 연상시키는 말들이 많았어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이렇게 그 세월호까지 등장시켜서 몰고 가는 거는 일전에 또 자유한국당 전직 의원의 세월호 막말이 연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때 아주 뭐 입에 담지도 못한 또 세월호 트라우마를 아주 들쑤시는 발언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어떤 아픔이 있고 또 거기에서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안고 가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 논리로 뒤집어 씌우게 되면은 또 역시 지금까지 울었던 유족들이 또 한번 울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좋은데 왜 그걸 굳이 세월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또 트라우마를 자극하는가. 이건 정치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직장 갑질 119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무사 한 분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법이 시행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미생들에게는 가혹한 것이 현실인 것이죠. 과연 무엇이 괴롭힘이고 또 갑질인지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인터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시행되는 법이 이런 갑질 없는 사회로 나가는데 의미 있는 첫발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장 갑질 119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남표 노무사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직장 갑질 119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남표 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직장 갑질 119는 언제 생겼고 어떤 단체인지요? 직장갑질 119는 2017년 11월 1일에 시작한 단체고요. 네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현재는 직장갑질 119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 다수의 변호사랑 노동무사분들이 무료 노동법률 상담과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받고 있어요. 궁금한 것은 그 직장갑질 119에서 이제 한국 직장인들의 갑질 감수성이라는 걸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보면 미투 이씨 관련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직장 갑질 감수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요. 우선 결과로만 말씀드리면은 한국 직장인들의 직장 갑질 감수성은 D학점이 나왔는데요. D학점이라는 A를 최고로 했을 때. 네. A를 최고로 해서 낙제가 F라고 했을 때. 아, 예, 그렇단다, 이거죠. D가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또 D는 디스팅크션에서 아주 좋은 등급인데, 어쨌든 이건 네. A, B, C, D의 D입니다. 예. 네네. 그, 저희들이 F보다 받기 힘든 학점이 D학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직장인들에서 대부분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갑질을 하거나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D학점은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의 낙제점과 비슷한. 낙제에 가까운? 예, 예. 그 이유는 저희들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네네. 평균 68.4점이 나왔고요. 그 직장 갑질 감수성이란 거는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를 얼마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네네.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판단한 거였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을 하거나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 갑질 감수성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보다 가해자보다 받는 사람, 피해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사례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감수성 지수에 들어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맡겨진 일은 시간에 근무를 해서라도 끝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하점 가까이 점수가 나왔고요. 예. 그 외에도 일을 못하는 직원은 권고사직이 필요하다. 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최하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거는 불합리한 지시가 있더라도 일단은 해야 된다는 답변이 거의 50점을 겨우 넘었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폭언 폭행은 너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히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회사에서 일 중심 혹은 성과 중심 문화가 너무나 팽배 있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답변들입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 성과 중심이 결국에는 사람 중심의 어떤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그 결과를 내놓는 거네요. 예, 그렇죠. 지금 아쉽게도 현재 한국 사회가 그런 식으로 돌아오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그런 그 직장 갑질 119에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갑질을 당했다라는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오는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간단히 우선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네네. 스타트업 기업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노동 조건이 자유롭고 근로 시간도 자기가 자유롭게 이용을 해가지고 생산성이 엄청 늘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 사례들 다수는 아침에 출근해서 뭐 그 다음날 새벽에 퇴근할 정도로 일이 많은데 아하. 그 일이 많은 이유가 엄청나게 무리한 일정을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동자들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이 노동자들은 자기 쉴 거라 조금이라도 쉬고 싶어 하는데 이 상황에서 회사 임원들이 너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 시간에 퇴근을 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노동자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노예 같은 생활을 너무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이직을 생각하셨어요. 이게 사실상 사장 등 임원의 무명랑 갑질로 기업의 능률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네네. 이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방지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 한번 요걸 좀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좀 해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면은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남의 집 귀한 자식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음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 폭언을 한다거나 뭐 너네 사회생활을 못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근속기간이 더 긴 사람이 근속기간이 짧은 사람한테 업무를 전가한다거나 허드렛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뭐 남성이 여성에게 혹은 여성이 남성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행사 참여시키거나 또는 사적으로 업무 지시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임금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혹은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한테 업무를 감시한다거나 관리 감독을 과도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고 CCTV는 물론 안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행위들을 사장이 노동자에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예를 들자면 말이죠. 네.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이런 거 안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것조차도 너무 당연하게 권력적 우위를 가지고 있던 분이 네네. 갑질을 당연시하게 했던 거죠. 예, 예. 이제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그렇게 갑질을 당연하게 여겼던 분들이 좀 불편해져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서 아래로의 어떤 그런 그 갑질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꾸로 네. 동료나 또는 후배가 선배들한테 가하는 갑질 같은 건 없을까요? 저희가 그 위에서 아래라고 하는 게 사실 직장 내에서는 직급 간이나 직책 간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 사회가 사실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면 성별에 따라서도 권력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음흠. 연령에 따라서도 생기고 근속 기간 또는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권력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반드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만이 아니라 네네. 다수의 후배가 선배 한 명을 따돌리는 경우더라도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왕따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렇다면 이 법이 좀 시행이 된다면 실제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법과 현실은 또 많은 또 격차가 있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네네. 저희들이 이제 직장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모두 공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현재 법 자체는 이제 석가래 올린 수준밖에 안 돼요. 이제 내부에 있는 과제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채워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런 채워가는 방법은 더 이상 겁내지 말고 이제 내가 괴롭힘 당했다. 그리고 내가 힘들다. 그리고 이 문화가 잘못됐다라고 직접 말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예, 예. 예, 그런 방법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당사자가. 네. 물론 뭐 용기 있게, 실태를 고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겠지만 그 이후에 본인이 또 받게 될 불이익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제보 중에서. 네네. 조직 내에서 보복성 처우를 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전이죠. 어제 이전이니까요. 네네.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직장 상사에게 오랫동안 폭언에 시달리던 한 노동자가 사내 신고센터에다 신고를 한 거죠. 예. 제가 괴롭힘을 당했다고요. 근데 이게 당시에 익명을 보장해야 되는 절차도 없었고 그래서 배신자라고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그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네네. 사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더 최악의 상황에 처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본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오늘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 누구에게냐? 피해 근로자 혹은 신고 혹은 제보를 한 근로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으면요. 예. 이 불이익한 처우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해고가 불이익한 처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용기를 갖고 괴롭힌 신고를 했는데 해고당하거나 뭐 정직을 당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면은 곧바로 노동청에다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갑질119에 제보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직장갑질119에 대해 이제 그 상황을 좀 설명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러한 역할들을 대신 좀 해주는 겁니까? 왜냐하면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일을 벌여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일이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문화를 조금씩 다 같이 바꿔나가는 과정인데요. 네네. 직장갑질119에 연락을 하시면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드리고 네네. 그 이후에 이어서 법률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법률 지원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노무사님 오늘 나오셨습니다만 유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얼마나 되시는지요? 대략 80에서 100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직장갑질119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네네. 직장갑질119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상담도 해드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들어오면 이메일 주소도 있는데 심층적인 상담은 이메일을 네네.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흔히 말하는 직장갑질이라는 것과 연관된 이슈가 최근에 많이 불거졌던 공익제보자들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가운데에는 무수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례들을 이제 소개를 하거나 이랬던 것일 텐데 인상적인 것들이 있었다면 노무사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들 대표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 수가 있으신지요? 이거 약간 안타까웠던 사례인데요. 네네. 그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직장인 분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상담이 들어왔었는데 뭐 이분도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시는 분이었어요. 예. 근로계약서 상에서는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뭐 30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바닥 닦고 바닥 쓸고 그리고 하물며 거기 다른 동료들의 책상도 걸레질을 해서 닦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수시로 커피 심부름 아까 말씀하셨던 커피 심부름, 담배 심부름 안 마시키고요.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건 처음으로 사회생활 시작하니까 사회생활 잘해야 된다는 압박에 쌓여가지고 네네. 자기 자신이 이런 업무 지시가 합당한지 아닌지 자체가 판단이 안 됐던 거예요. 네네. 사실 이런 건 누가 봐도 갑질이고 누가 봐도 괴롭힘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함께 잘못된 행위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직장 갑질119에 들어오셔가지고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네네. 근데 이제 직장이라는 데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이거든요. 예를 네. 들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뭐 예를 들자면 또 다른 또 차원 또 파견직 근로자도 또 있고요. 프리랜서 근로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회사 내에서는 사규의 개정, 예를 들자면 취업 규칙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게 좀 전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네. 회사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직장갑질119에서 모범 취업 규칙 안을 제시도 했고요. 아, 샘플 같은 것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리고 예. 취업 규칙을 통해서 사내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네네. 예시를 들어줘야 되고 예, 예. 그 예시를 바탕으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직장 내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고도 명시를 해줘야죠. 네네. 이건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예, 예. 사내에서 준비하지 않았을 때 지금 고용노동부지청에서 과태료도 물리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예. 그런 네. 것이겠죠. 예. 아,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이 법이 제도화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괴롭힘을 당하신 분이 당했다고 느끼시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앓지 말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가장 힘든 거는 늘 개인 본인이니까요. 예, 예. 뭐 끙끙 앓고 있다가 동료에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장갑질119라든가 예. 또는 노동청 말씀하셨나요? 네. 네. 노동청도 보면 해당 지역별로 지금 저 네, 산재에 있을 테니까 구체적으로 네.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예, 맞습니다. 지방노동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어디를 좀 접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교환번호로 전화 걸기도 좀 어려울 테고요. 절차상 첫 번째로는 회사 내에 사장한테 네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고지를 하고요. 예, 고지를 예. 하고 그 이후에는 적절한 그 이후에 사용자는 사실 그 직장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한테 유급휴가를 준다거나 네네. 보호 조치를 해야 되고 가해자한테는 적정한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안 하면은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를 하거나
시장갑질 119에 제보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장갑질 119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남표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과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의 자유라고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면책특권, 2번 공책특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혹시 관련해서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오전에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셨다는 점 잊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